했던 일은 자그마한 일이지만도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해주셔서 내 일생의 영광입니다. 내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1974년도입니다. 그때 덕수군에 있는 근립 현대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. 그 방문에 들었는데 그때 서장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?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370 정도밖에 없는 말씀을 드렸어요. 우리나라가 이렇게 현대미술에 대해서도 그런 준비 상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내 덧댐이 되면은 좋겠다고 해서 55년 동안 작품을 수집을 해 왔는데 내 수집을 했던 이런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여를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는가라고 해서 복지 사업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그분들의 이 사회에 약간 사람들에 대한 자해자들에 대한 일을 할수 있게 됐던 것도 내 영광으로 오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나는 일생을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미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생 자체를 미학으로서 뭐든지 내 철학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술로 살고 미학으로 살고 미술로서 살수 있는 나라가 되고 국민이 되고 생활이 되면은 얼마나 행복이 있고 얼마나 평화스럽게 살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술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됩니다. 결국 그 기여를 하면은 결국 그것은 또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.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.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예술 문화를 발전시켰다. 그런 아무것도 아닌 적당한 일을 했던 사람을 이렇게 이집부리지도 않고 이렇게 상호를 제일교포에 전달을 해줬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인생의 큰 영광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.